국내 시장 진출이 알려진 신차 세종이 공개됐습니다. 그랜저, 소렌토 등과 경쟁할 압도적인 디자인과 좋은 연비, 훌륭한 가격까지 놀라운데 어떤 모델들일지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요타의 크라운 라인업은 최근 국내 도입된 크라운 크로스오버를 시작으로 형제 모델들의 국내 출시가 점쳐집니다. 크라운 스포츠, 크라운 세단,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있죠. 첫 번째 모델은 크라운 스포츠입니다. 페라리 프로상계를 닮은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탄 모델인데요. 전장 4720mm, 휠베이스 2770mm의 덩치를 가졌으며 기아 스포티지보다 6cm 정도 긴 중형급입니다. 전면부에 낮게 깔린 페이스는 스포츠카를 보는 듯하고 제네시스를 닮은 두 줄 DRL이 시선을 끄는데요. 범퍼 양 끝엔 에어덕트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 헤드램프가 숨겨져 있습니다. 길게 뻗은 후드와 마치 쿠페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부풀려진 펜더에서 크로스오버다운 역동감이 느껴지고 최대 21인치의 휠은 검게 칠해져 스포티하죠. 심플한 후면부에선 유리가 좋은 만큼 뒷바퀴 펜더가 엄청 튀어나와 보입니다. 심플한 두 발의 테일램프는 선명하고 단단한 맛을 내며 머플러는 범퍼 내부에 숨겨져 멋진 스타일 대비 아쉽다는 분도 많습니다. 실내는 크라운 시리즈가 공유하는 아일랜드 아키텍처 스타일링이며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재미있고 조수석은 투톤의 컬러감이지만 운전석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블랙 컬러 중심인 게 눈에 띕니다. 다만 너무 뻔히 드러나 있는 에어컨 벤트나 올드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뭔가 부족한 느낌을 아직 가지고 있네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이며 전자식 기어레버가 적용됐습니다. 2열의 공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나 쿠페식 루프인 만큼 광활한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제원에선 2.5L 엔진과 배터리팩을 합친 병렬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며 4륜구동으로 총 234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20km 수준의 실연비를 점칠 수 있네요. 차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려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제공되죠. 일본에서 한화 약 5,300만원에서 시작하며 2024년 중 국내 출시를 점칩니다. 두 번째는 크라운 세단입니다. 전장 5,030mm 휠베이스 3000mm의 덩치를 가진 준대형급으로 현대 그랜저와 덩치가 거의 똑같으나 크라운의 휠베이스가 무려 10cm 이상 깁니다. 그랜저와 달리 크라운은 후륜 구동이기에 차체 비율도 다소 차이가 있죠. 얼굴에선 좌우를 가로지르는 일자 DRL이 수평선을 강조하며 얇은 헤드램프엔 사각 광원들이 보이는데요. 범퍼 후엔 거대한 팔각 그릴이 입을 벌렸고 세로줄 그래픽이 스타워즈 속 다스베이더의 가면을 닮았습니다. 측면은 후륜 구동차답게 긴 후드와 긴 프레스 스티지 디스턴스가 눈에 띄며 루프라인의 경우 트렁크까지 바로 꽂히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져가 마치 쿠페 같습니다. 하지만 일자로 정직하게 뻗은 벨트라인은 단정한 맛도 나네요. 최대 20인치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선 좌우가 이어진 얇은 테일램프가 최신차의 맛을 내고 크라운 레터링이 중앙에 새겨졌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실내는 형제차들과 비슷하지만 적층 우드 트림이 다양하게 사용됐으며 일본 전통 등불에 영감받은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재미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이며 뒷좌석 중심의 쇼퍼 드리븐인 만큼 뒷좌석 다리 공간과 헤드룸이 광활하네요. 암레스트 디스플레이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됐죠. 제원에선 하이브리드와 수소 전기차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요. 2.5L 직렬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은 185마력, 22.9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무단 변속기에 4단 변속기를 추가한 독특한 방식입니다. 연비보단 가속력 강화에 특화됐으며 리터당 12km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죠. 두 번째인 수소 연료 전지 모델은 182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발휘하네요. NEDC 기준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820km에 달하며 약 3분 만에 충전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6,300만원 수준 시작이며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단 1,000만원 이상 비싼데 2024년 하반기나 2025년경 국내 출시를 점칩니다. 세 번째는 크라운 에스테이트입니다. 북미 시장은 크라운 시그니아라는 이름으로 확정됐는데요. 전장 4930mm, 휠베이스 2850mm의 중대형 SUV이며 펠리세이드보다 단 6cm 짧지만 전고가 무려 13cm나 더 낮기에 훨씬 길고 날렵해 보이죠. 전면부에선 분리형 헤드램프를 채택했기에 이 얇은 눈매는 DRL이고 진짜 헤드램프는 그 아래 범퍼부에 배치됐습니다. 바디 컬러로 칠해진 그릴부는 사다리꼴 형상의 육각형이
우락부락한 맛이네요. 측면부에선 전륜구동 기반이지만 후드를 길게 보다 후륜구동차의 역동감을 재현했습니다. 벨트라인의 크롬 가니쉬는 D필러에서 휘어지며 긴장감을 보여주죠. 크로스오버답게 휠하우스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둘러져 휠의 크기를 강조하며 최대 21인치까지 제공해 큼지막합니다. 후면부는 좌우가 이어진 얇은 테일램프가 첨단의 분위기를 내주며 검게 칠해진 범퍼부는 무게감을 덜어줍니다. 실내는 형제차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이며 곡선이 입체적인 시트는 10선이 기본 탑재되고 오디오는 11개의 JBL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시트는 6:4 비율로 접히며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에 190cm 길이의 긴 짐까지 실을 수 있다네요. 2.5L 4기통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며 무단 변속기와 함께 4륜구동으로 233마력을 발휘합니다. 주행 중 80%의 토크가 뒷바퀴로 향하며 1220kg 수준의 견인력을 갖췄죠. 리터당 16km 수준의 연비 인증을 예상하며 추후 300마력대의 고성능 모델과 PHEV의 공개를 앞뒀습니다. 2024년 중 국내 출시를 점치며 국내 가격으로 6천 중반 시작을 점치고 있네요. 자, 강렬한 디자인과 독특한 상품성으로 무장한 크라운 시리즈, 국내에 본격적인 도입을 기대하는 분이 많은데 이 정도라면 여러분의 지갑까지 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페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